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음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흙을 빚어가며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물레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물레가 돌아가는 동안 도공이 숙련된 손은 점토를 부드럽게 유도하고 또 모양을 만들고, 때로는 압력을 가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다듬으면서 점토를 성형합니다. 순식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아름답고 또 유용한 그릇으로 탄생합니다. 이 이미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여정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맞게 우리를 형성하는 과정을 반영합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그분의 계획에 펼쳐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인내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37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봅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가 처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 아마도 10대였을 것입니다. 이는 처음 약속한 날로부터 약 20년이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에게 와서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당신의 혈육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사울 왕이 있을 때 당신은 이스라엘 군사작전을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너는 내 백성의 이스라엘을 목양하고 또 그것을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이끌 준비가 되기까지 연단과 기다림과 또 성숙의 계절을 거쳤습니다. 다윗은 20년간의 기다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편에서 다윗의 고난의 시기에 드린 기도와 노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또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진실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부으며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구원과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에 오르기 위해 무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견뎌내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20년 동안 불평 없이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20년 고사하고 몇 주 동안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 각자에 관한 이야기며, 또 믿음과 인내,
그리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신뢰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의 품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위에 관한 부르심이 아니라 신실하고 인내심 있는 순종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굳건하고 또 기도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림의 계절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배우기 힘든 교훈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계획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합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신뢰하며 순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닮은 다윗의 모범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계절에 인내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비전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하루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물레의 진흙처럼 빚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